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정리하는 그런 겸해서 뭐 지금 이제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냥 뭐 폼 잡고 이렇게 뭐 시장도 시장 다니는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시장 다니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뭐죠.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사회가 이런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다문 거죠. 국회의원들 다 이런 입을 다물고, 예, 국민들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23 총선도 표를 던진 자가 이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2026년 여름 대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뭡니까? 득표수로 격차를 많이 만들도록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한 건 딴 게 아니고 좌파가 50년, 100년을 영구집권한 체제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 가지고 대륙 쪽에 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륙 쪽에 붙는다는 이야기는 친중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친중국가가 되면 중국이 뭘 주고다면 뭘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민정책을 완화시키도록 요구하겠죠. 뭐 우리는 가뜩이나 아이들을 지금 안 낳는 상황이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은데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그런 시대 흐름에 대한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거 문제가 선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조합되게 되면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다 그러나 뭐 입을 다물고, 예,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가 잘 살아집니까? 자기가 잘 살아질 수가 없는 거죠. 체제가 바뀌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